네, DLENC의 오늘장 특징 주로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좀 상승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선정하는 이유는요.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중에 무려 6.9%까지 올라가서 추가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죠? 주식을 당연히 사셨겠죠. 네. 그런데 주가 쭉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좀 크실 것 같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매도 흔적이 아주 긴 그죠? 그 흔적이 좀 나오죠. 네. 아, 이거 세력이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상당히 염려하실 것 같습니다.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염려할 필요 없고요. 자, 무상증자를 왜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적 분할한 후에 주가 흐름 되게 좋았죠. 예전에도 본 코너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상당히 수익이 좋았고 이번에는 인적 분할 후에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 활성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나의 정책 이유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배당도 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지배주주 단기 순이익의 5%는 자사주 매입까지 또 한다고 해요. 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격적. 대단히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소각까지 좀 정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자, 어쨌건 전반적으로 유상증자 목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자, 유상증자 목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그 DLENC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옹리 주주분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은 손해보고 주주분들께 이득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무상증자가 진행되는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네. 2021년 말 기준 발행 초과금이 3조 6천억인데요. 이 자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자본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탄탄해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또 이렇게 제도권에서 자금 조달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좋고 우리 투자자도 좋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요 날짜가 며칠 날짜냐면 3월 22일 날짜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때 어떤 그 내용을 또 빨리 캐치한 투자자가 매수를 해서 이만큼 올랐어요. 그럼 당연히 차익 실현 요구가 커지겠죠. 그리고 증시에 재료가 오픈되면 매도해라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12만 5천 원 밑으로만 안 깨지면, 즉 12만 3천 원 요 밑으로만 좀 더 과하게 보면은 안 깨지면은 그대로 모아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무상증자 스케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큰 무리 없이 수익성과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무상증자는 뭐 주주도 회사 입장에서 서로 윈윈 전략이었겠군요. 자, 뭐 지금 가격대는 뭐 13만 4,500원 뭐 요 정도 선에서 지금 13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증권가에서 평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 잡는 목표가는요, 제가 조금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아무래도 그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매수 평균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13만 4천 원인데요. 네. 목표가 최고 10
9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업사이드 41.6% 남았다. 네, 그래서 저 굉장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싼 이유가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까지 골고루 보유한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로서 또 건설 쪽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의 최근에 상승력도 좀 보였습니다. 네. DLENC도 어떤 그런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런 뭐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전일에 아마 중소형 건설주나 건설주들 많이 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좀 핫하게 올랐죠. 원래 기대감에 의한 거죠. 사실 오후에 우리 주택 공급 관련해서 발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주식은 원래 기대감이 오른 거기 때문에 오후에 좀 막 오전에 좀 이렇게 막 올랐을 때 네.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은 지금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간 발표고 추후에도 또 새로운 또 정권이 또 들어서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빠졌다고 해서 유유하지 마시고요. 네. 예, 끈기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다만 대형 건설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가 훨씬 더 탄력적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현재 좀 도움이 되는 분위기다까지 꿀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